일요일인 오늘 경찰이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. 결과는 어땠을까요? 면허 취소가 4건, 면허 정지는 24건이나 됐습니다. 스쿨존 4곳에서 2시간 단속한 결과였습니다. 장덕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. 경찰이 차를 세우고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. 한 운전자가 물로 입을 헹군 뒤에 측정기를 붑니다. 우선 감지가 돼요. 감지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할 거예요. 네네. 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036%,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. 0.3이 넘어가면 정지, 0.8이 넘어가면 취소. 기준점이 당장 내일부터 정지는 아니고. 점심 식사로 소주 반 병을 마셨다는 운전자도 단속에 걸렸습니다. 13시 21분 0.037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습니다. 술 얼마나 드신 거예요? 아, 해야 되고.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 등 문제가 계속되자 경찰이 불시에 대낮 단속에 나섰습니다. 경기 남부경찰은 초등학교 앞 등 스쿨존을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. 오늘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4건을 비롯해 정지가 24건 등 거의 30건에 달했습니다. 올해 경기 남부에서만 음주운전은 총 1만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.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술 드시고 절대 운전대를 잡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. 경찰은 낮과 밤에 상관없이 불시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.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.